자넨 누군가? 반가웠네. 자. 주는 것도 로와요. 아사가는 것도 로와일세. 공크의 축복을 저버리지 않겠네. 수많은 생명이 주위에 있네. 살려 마땅한 생명이. 로아의 가르침을 따르기. 수많은 생명이 주위에 있네. 살려 마땅한 생명이. 이 볼진이 뭘 도와줄까? 검은 자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직접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지. 뭘 데리고 하지 마라, 트루. 뭐 여기 책임자인 거 잘 알 텐데. 스라리 어째서 당신이 아닌 나를 선택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네. 아니, 잘 이해하고 있네, 가로시. 백성은 전쟁용을 원하고 자네 그롬의 아들이지. 그래서 스라리 대족장의 자리를 맡긴 게야. 자넨 스라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롬을 닮았네. 악마의 피가 없어도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서 네 숨을 끊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감히 호드의 대족장에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나의 대족장은 아니야. 나는 자네를 존경하지 않으며 그 어리석은 전쟁욕이 호드를 파괴하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겠네.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딴 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동족을 이끌고 뒷골목으로 썩 물러가라. 방 안에 가득 찬 악취를 이젠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군. 헬스크림의 아들이여, 난 내가 어떻게 할지 확실히 알고 있다. 나는 지켜볼 것이야. 네 백성이 너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나처럼 널 경멸하게 되는 걸 즐겁게 웃으며 지켜볼 테다. 그리고 네가 완전히 무너지고 네 힘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바로 그때 내가 너의 통치를 빠르고 조용하게 끝낼 것이다. 대족장으로 있는 동안 넌 언제나 등 뒤를 신경 쓰고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넌 피 흘리며 죽어갈 것이다. 심장을 꿰뚫은 그 화살이 누구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 화를 자초하는군, 트롤. 너야말로 대족장. 검은창 부족은 내 지시에 따라 여기로 이주했네. 헬스크림의 소나기에 떨어진 오그리마는 우리의 집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화를 못 이겨 경솔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 스랄은 지금의 호드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쳤지. 충동적으로 호드를 떠나고 싶지는 않네. 깊이 생각해볼 일이야. 뭐 어쨌든 이건 나 같은 늙은이가 걱정할 일이지. 자넨 아직 배울 게 많네. 가서 검은 창부족을 돕게.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게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신가? 어서 오게. 잘 가게. 수줍어하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저만 나쁜 놈 되게 하지 마세요. 누구십니까?
영혼의 힘이 함께하길. 안녕하십니까? 또 봅시다. 영혼의 힘이 함께하네. 안녕하십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포도교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포도교의 가르침을 받게. 또 보세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잘 가십시오. 또 봅시다. 아, 결국은 따라잡았군요. 저 안에선 같이 다닙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가십시오. 영혼의 힘이 함께하길. 정령들이 불안해하네. 자, 바다 마녀는 죽어. 우리는 고향을 되찾았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직 불안하고. 나는 가로슈가 실내. 그건 확실하지. 하지만 호드를 떠나는 건 가볍게 내릴 결정이 아니야. 내게 대답을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이지. 원한다면 자네도 지켜보게. 볼진, 참으로 반갑네, 형제여. 쓰랄, 자네가 무사해서 다행이군. 흉흉한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일세.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닐세. 세상은 내 도움이 필요해. 자네의 조언이 필요하네, 친구여. 가로슈는 오로지 전쟁만을 바라보며 호드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네. 난 자네를 존경하지만 이 새로운 호드는 존경할 수 없네. 그래서 호드를 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 볼진, 가로슈에겐 이 시국에 호드를 이끌 힘이 있네. 그래서 그를 택했네. 사람들은 나더러 지혜롭다고 하지. 하지만 나도 지금껏 호드의 분열을 가까스로 막아냈네. 분노의 관문과 언더시티를 생각해보기에 호드는 정통성이 있는 영웅을 원한다네. 절대로 인간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배신 따위를 허락하지 않을 진정한 오크이자 호드의 자긍심을 찾아줄 전사 말이야. 가로슈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네. 가볍게 결정한 게 아니라네, 볼진. 우리의 동맹이 흔들릴 것임을 아네. 호드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라는 것도 아네. 하지만 호드에 필요한 인물이 바로 가로슈임을 확신하기에 그를 선택했네. 자네와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 호드의 분열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 난 그대들을 믿네. 알겠네, 형제여. 자네를 더 귀찮게 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보겠네. 자네는 세상을 구원해야지. 드럼카, 친구여. 자네는 강인하고 자긍심 높은 젊은일세. 자네 같은 인재와 함께 싸워서 자랑스럽군. 참으로 힘든 시기야.
하지만 모두를 위해 역시 우리는 호두와 함께 해야 할 것 같네. 쓰라레 말이 옳네. 그는 언제나 옳았지. 호두란 무엇인가? 고집세 늙은 지도자들, 노스랜드에서 명성을 날린 영웅 몇 명이 전부는 아니지. 사람들은 가로시의 이름을 외치고 있네. 적어도 지금은. 그래도 난 쓰라리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네. 지금은 미래에서 암울함과 피비린내밖에 느낄 수가 없군. 이제 가게. 검은창 부족을 명예롭게 해주게. 수많은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자네는 어느 전투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게야. 어서 오게, 친구. 이러기엔 너무 늙었어.